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 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쏘았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먼저 자세한 귀국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벤투호는 두 팀으로 나눠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돌아오기에 항공편 좌석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파울로 벤투 감독과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 손흥민과 황희찬, 황인범, 이강인 등은 카타르 도하에서 인천으로 오는 직항편을 탔습니다. 그리고 조규성과 김문환, 나상호 등 선수 14명과 나머지 코치진은 도하에서 두바이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알사드에서 뛰는 큰 정우영은 카타르에 남았고 사우디에서 뛰는 김승규와 독일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은 바로 소속팀으로 향했습니다. 두 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오후 4시 반 전후 도착이 예상되는데요. 축구협회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팀과 계약이 끝난 벤투 감독도 오늘 함께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에 고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과 선수들은 서로를 향한 두터운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벤투 감독은 한국팀을 이끌어 자랑스럽다면서 우리 대표팀이 함께 일했던 선수들 중 최고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 주장 손흥민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감독님의 앞날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하며 전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우리 대표팀.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